오. 기다리고. 조금 전에 안 긴장하고 있었는데 근데.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1500 디자이너 정성철입니다. 저희 디자인을 하는 곳이고요. 네. 브랜드 컬렉션 네네. 디자인도 하고 뭐 NCT처럼 이렇게 저희가 네. 이제 하는 프로젝트 일들도 디자인을 하고 우리 옷도 지금 여기 있다고 네네네. 이제 막 나오는 게 네. It's not finished yet. Incomplete part on clothes. Check it out soon. Get ready. Exclusive. Guys, 몰라. Performance clothes, guys. Performance clothes exclusive. So the concept is like a rider, motorcycle rider, as you can tell. This is only like basic design and yeah, the basic redesign. So yes, incomplete, incomplete. Yeah, very yeah, base, yeah, yeah. base. White piece of paper.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막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 Patch, patches and batches. 이번에 자켓 찍을 때 여기에 붙여놨더라고요. 전 여기가 너무 멋있어요. 이게 목에 조그맣게 딱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딱 팀이라 가지고. 목이 좀 잘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취향 따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가지고. 네. 아, 궁금한 게 약간 우리의 이미지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만들죠. 네네, 그렇죠. 이분은 또 이렇게 약간 단점을 네, 보완하고 장점을 좀 살릴 수 있는 아티스트 분들한테는 이해가 안 넘어갈 텐데 누구의 이런 단점을 보완해달라 팔이 누가 길다 그럼 단점 같은 거는 솔직히 그냥 뭐 넘어가고 장점 같은 게 있다면 재현이부터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네네. 사실 마스크가 좋으신 분들이 얼굴 잘생긴 사람들이 뭐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몰입해도 괜찮아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입어볼 수 있다. 아,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아무거나 입을 수 있다. 아무거나 좋아요. 입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거 입었을 때 정말 약간 만족스럽다 이런 옷이 있었는 그냥 조금 더 패셔너블한 게 멋있는 거 같아요. 지금 정도도 괜찮고 막 약간 너무 무난한 거보다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이돌들 패션이 되나? 패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래도 대중들한테 멋있어야 되니까 네. 우리 재현 씨나 뭐 좀 멋있는 분들은 사실 저는 아예 좀 하이패션처럼 가도 약간 이런 바지도 잘 어울린다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 약간 뭔가 특이한 자연 씨는 또 몸이 크고 네. 이렇게 몸도 좋아하니까 또 이제 막 터프한 그런 옷들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커요 재현 씨가 네네. 사실 아마 NCT에서 따로 제작하는 거는 재현 씨 네네. 항상 그래 저희가 좀 죄송해요. 제가 그리고 또 요즘 자주 그러니까 노출이 좀 많더라고요. 요즘 덜 입히잖아요. 괜찮아요. 잘 그런 거 같아요. 여기서 이제 패턴이랑 이게 리얼 방이네요. 네, 뭐 그냥 이런 것들 간단하게 원래 저희가 또 이렇게 네. 손님들이 따로 계셔서 네. 여기서는 그냥 좀 급할 때나 급할 때 뭐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뭐. 네, 여기서 이제 보통 디자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약간 미팅도 많이 하나요? 많이 하죠 이거 그거다 미국 갔을 때 맞아요 이거 입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네 이거 입어봐 이거 확실히 기억나요 이게 재현 씨 이게 태용 씨 아니었어 확실히 기억 되게 좋긴 해 NCT USA 그러면 우리랑 한 옷들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겠네요 네 다 기록 다 남아있어요 와 이거 원단이 여기 네네 붙여놓고 이게 이번에 했었던 콘셉트 바지 약간 조잉하고 약간 스케치하고 이게 디벨롭한 디테일 같은 내용 와 신기하다 한 NCT 10번만 하면 100개는 될 것 같아 와 NCT 옷이 엄청 어려워서 뭐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 디테일이 일단 많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바지가 이런 바지는 조각이 두 개에서 많아야 네 개 정도인데 NCT 바지는 30개에서 50개가 돼요 그러니까 조각이 너무 많아서 많이 우리가 넣었는데 와 그래서 훨씬 막 네. 소빙하기는 어려운 옷들 비싸죠 비싸야죠 네 근데 그래도 비싸죠. 그만큼 또 네네. 잘 받으니까 화면에 잘 받는다고 내 돈 말고 화면에 잘 받는다고 Everybody, you gotta get paid for what you do. 이런 거 하나 하는데 얼마나 걸려? 처음부터 디자인해서 뭐 이렇게 멤버들이 다수니까
개개별로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긴 근데 또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급할 때도 있고 시간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너무 관계자님들 근데 기획사 중에 SM7 좋으니까 네. 그건 맞아. 네. SM방이죠. 명백히 SM방이죠. 제 생각에는 우리랑 옷 할 때 조금 더 프리할 것 같아요. 엄청 재밌게 하고 있기는 해요. 사실 영웅 때는 진짜 좀 다양하게 막 이렇게 블랙앤화이트로 좀 잡아주니까 네. 좀 다양한 디테일을 시도를 해봤는데 네. 또 그게 좀 잘 돼서 근데 정말 사람들마다 디테일이 되게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비싸게 나고 혼나니까 저희 소신껏 영향을 다해서 하는 거죠. 네. 그 사실 그것도 진짜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게 같은 컨셉으로 여러 개 모터사이클 그거 할 그 네. 진짜 그 슈퍼우먼 할 때가 진짜 힘들었었던 거 같아요. 조각이 너무 많이 나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런 레저나 이런 것들이 다루기가 조금 어렵다고 네네. 다들 춤추기도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더워서 풀에서 더워가지고 네. 이번에 좀 가벼운 원단으로 춤추기 어렵다는 거야. 이마트에 좋아. 빵. 춤추기 어려웠대. 아, 왜냐면 이게 때. 왜냐면 우리는 한 명씩 얘기하잖아요. 아홉 명인데 한 명씩. 이번 의상 좀 좋은 거 같은데요. 근데 이게 아홉 번을 듣는 거예요. 그 한 위에 스타일리스트 분들은. 저는 아홉 배 세게 들어요. 아, 더워. 이번에 무조건 얇게 가는 거. 춤춘다는 걸 생각하면. 하면서 제작하는 거랑 맞아요. 그냥 멋있게 뭐 쇼 뭐 간다 이런 거 제작하는 거랑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원단도 다르고 원단 제작이 크지. 아 진짜 원단도 더 다르고 왜냐면 춤출 때 늘어나야 돼요. 수상기가 있어야 되는데 수상기가 있는 거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 컨셉이 사실 그게 없는 게 더 이쁜 원단 제일 많아. 이 옷은 그러면 수상기가 필요 없겠죠? 일단은 저 이번 거를 조금 여유 분량이 많은 디자인이라서 움직임에 대해서 그 바람 아니 아까 재현씨 얘기한 것처럼 그 모터사이클 이름 단 거 있잖아요. 네. 그것들은 사실 입고 춤추기 힘들잖아요. 무거우니까도. 근데 그거에서 훨씬 가벼운 그 가벼운 버전에서 아 근데 전 놀랐던 게 그 여기 엘보 디테일 네. 약간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 옷들도 다 그렇게 있더라고. 네. 그게 좀 신기했어요. 여기에 그러면 추가가 될 게 매치즈 앤 패치즈랑 그리고 네. 또 뭐가 있어요? 뭐 스티치도 더 들어가고 네. 뭐 스냅이나 마감재나 이런 것들도 아주 추가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완성까지 안 된 부분이어가지고 네네. 훨씬 저거보다는 더 안에는 덥다고 해서 메쉬로 네. 다 네. 아 약간 만져봤는데 약간 그 수영복 안에 있는 네. 그런 그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막 땀나도 네. 안 붓고 좀 네. 덜 불편해서 NCT랑 이렇게 작업하고 프로젝트 하는 거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더 재밌는 거 많이 했으면 좋겠다. 도전적인 게 많은 게 좋은 거 같아요. 평범하지 않은 거 그냥 기획사들이 다 사실 한국에서 다 그런 게 좀 프레임이 딱 짜여 있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깨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NCT가 사실 엄청 진보적으로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패션 사람들이 봐도 자체가 다른 아이돌 그룹보다는 확실히 패션에 투자를 네네 투자를 엄청 많이 해요. 음악도 컨셉이 확실하니까 영웅도 이번에 보면 네네. 진짜 컨셉이 여타 막 아이돌들이랑 확 다른 게 보이니까 사실 그런 게 좀 사람들한테 좀 임팩트 있게 다 그럼 그런 것도 약간 어느 정도 듣긴 해. 이 옷은 이런 음악이 할 거다. 그리고 이게 또 들으면 네. 어떤 컨셉 본인의 컨셉들도 이제 네. 추가할 수 있으니까 네. 아이디어 공유도 네. 같이 하려고 네. 하시고 하는 게 SM은 잘 공유가 되고 yes. SM 네. 미팅에서 시작이 되고 네. 만났을 때 이제 스타일리스트랑 음악 컨셉이랑 또 이번에 무드 어떻게 비주얼라이징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들어요. 그런 다음에 서로 뭐 리서치를 따로 해가지고서 이제 계속 접점을 찾죠. 어떤 디자인, 어떤 디테일 좋다. 어떤 진짜 이게 입으면은 한번 입고서 또 무대가 지나가겠지만 진짜 그 제작 과정은 엄청나게 그쵸. 많은 이미지들이 오가고 많은 디테일 상의가 오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저런 얘기들이 다 오간 다음에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뭐 그 디자인 피드백도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생산에 들어가죠. 네, 어차피 이게 아홉 룩이 다 다른 피스이기 때문에 또 다 한 명씩 다 마스터피스처럼 제작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So what happens inside this room?
is there's usually a meeting with them and the people of our visual team on our in our company, and then they talk about each person individually, nine people, and then this is the work process of one person's clothing in Kikit, and he's just showing us the paperwork that goes in one tobok. 바지 하나예요. 바지 하나인데. 와 이게 바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렇게 조각이다. 이게 앞뒤가 달라서 이렇게 많은데. 앞뒤도 다르고 주머니도 다르고 허리도 다르고. 와. So right here is like the details, patterns, front 무릎, knee patch, front knee patch, waistband, all this paperwork for one pair of pants for a person. 이렇게 하구나. 뭐 패드립 같은 것들도 다 선정을 하고, 네. 뭐 부자재나 여러 가지 다 준비해가지고서 이제 메이킹에 들어가죠. 이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죠. 또 전문가들이 메이킹을 해야지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네. So after the whole process, they'll bring it to professional, like sewing professionals to actually bring this into life. 네. 맞죠? 네. Yes. Exactly right. 신기하다. 내 눈에는 이게 바지처럼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바지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또 패턴사도 따로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세콜리라는 엄청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작업한 거여가지고 훨씬 더 높은 구현을 하죠. 네, 그렇지. 퀄리티 구현을 하죠. 팬들이 아마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냥 맞아요. 요즘 아이돌이랑 패션은 거의 뭐 하나로 네. 보일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 다 그렸다. 이렇게 디테일 이렇게 넣고 패치 이렇게 할 거다. 그 바로 다음. 디자인을 하고 패턴이 나오고 이거와 원단 이제 아까 원단 셀렉팅 뭐, 하고 아까 여기 붙여있는 네, 원, 뭐 원단. The fabric. They have the fabric right here. 그걸 하고 아 맞네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익숙한 익숙한 느낌. 완전 맞네. 하고 이제 메이킹에 들어가고 나왔을 때 이제 또 한번 피드백 하고 저기서 약간 수정 좀 할 거다 하고 수정 여러 번 하는 거.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의논해서 뭔가 여기에 이주머니 막 이런 거를 다 디자인을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같이 어떻게 해요? 약간 주머니 내가 할게 아니면 이런 거 나누는지 아이템별로 아이템별로 그걸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색깔을 좀 맞춰가는 거죠. 한번 해. 어 좋아요. 한번 해봐. 아 직접. patches and batches. So we're gonna try putting these patches on. I'm not sure if he's gonna use them like this, but you know. Just try. Just try. What's wrong with trying? Like, give it a try. Give it a try. 나는 아 여기 뒤가 보였어. 이런 데가 보였어. 근데 진짜 아까 그렇게 큰 거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거 이뻤고. 하는 척. 이대로 안 할 것 같아. 안 하지. I'm gonna tell you guys right now, it's not gonna go out like this. 근데 이렇게 붙이면 그러면 여기를 잘라가지고 또 그렇게 하겠죠? 네, 여기를 잘라서 다시 여기 마감을 처리하고 아... 이제 맞게 탁 붙이면 돼요. 오케이 끝. 네, guys. 형이 살린 포인트 설명해줘. Our first batches and patches patching. It's not gonna be used, but you know, it's for you guys. My patch design. With patch. Batches and patches in the back. I have. If you look closely here, I just have my NCT 127 standing here because we do turn around a lot when we dance. So like, right. The details in the back is very important, and it shows who we are. Like some people start from the back. Yes, so you hear that? When we start, it's that kind of detail that counts. Because we know when we dance, we're gonna show our back. So detail in the back. Bam, boom. So I did the front side. I hope this will be cutted. This will be cutted in half. And when we open and
it would look much better, and I did the side part. Detail. Yes. So what happens after this usually is like you guys like put it like this and you guys send it, and then they, if they, so detail with the cut, they do it over there, and then like, yeah, feedback, yeah. And then that's how our stage clothes are made, guys. Okay, guys, we're gonna try it on now. Try it on. Okay. 근데 이거 핀을 다 빼야 되겠죠? 아니, 괜찮죠? 핏 어때? 이게 손이 아직 안 열려있어. 와, 너무 웃겨다. 막 계속 상상돼. 어, 예쁘다. 약간 이렇게 입어도 멋있다. 캐주얼하게 이렇게 입어도 그런 것도 생각해요? 약간 안에는 뭐 입을지? 어, 네, 그럼요. 저. 확실히 춤추기 잡아. 그리고 저희 분량이 많아서 이런 데가 더 엑스트라가 많아서 움직일 때 더 편하게 하려고. 자켓은 이게 엑스트라를 주면 안 이뻐서. 네. 다릅니다. 다릅니다. Look forward to our second week of our performance. Four punch, guys. Punch. Second week. Not the first week. The second week. That's how exclusive this is right now, guys. Mm-hmm. Only for Japan. Johnny's Communication Center. Check it out. Turn around. Check it out. Check it out. Yeah. Hey guys. Yeah, we got a look, an exclusive look at our second week performance outfit. I mean, it's very incomplete right now. So we with the only batches and patches we had, we tried to make it look cool, and they're probably not going to use it. And I was really also curious about the process of our. Yeah, I was too. And I know a lot of our fans were curious as well. And like, we went through the whole process, how the meetings go on. Mm-hmm. That's kind of interesting. And to know that our clothes like has that much detail and how much like effort goes into each person's outfit. We almost outfit. Have like 20 to 30 patches, like leather on one pants. That's yeah. what we heard. Yeah, like different. How crazy is that, guys? Anyways, look forward to our stage this time around. Punch, really a lot of work is going inside it. And it's gonna look good, guys. Japan, a beast. They're giving us presents right now. I'm the most excited right now. You got two shirts. Moshi and Tae. Yeah. Thank you. Thank you for today. Thank you. Thank you for having us. They helped us. They taught us how the process goes, and it was actually really interesting. Yeah. This is how our clothes are made. A lot of people were curious, and now they know.